유난히 따뜻한 날씨로 겨울 상품을 파는 유통업계가 극심한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대대적인 겨울 상품 털어내기에 나서며 주말 할인전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일을 알리는 할인 광고판이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2월에나 볼 수 있던 반값 겨울 옷이 벌써 나왔고 신발 매장은 겨울 부츠를 70%까지 내렸습니다. 이번 연도 겨울 같은 경우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뭐 저렴한 모델을 간단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의 신발을 많이 선호해요. 대형 유통업체들의 겨울 마감 할인 행사도 지난해보다 2주나 빨라졌습니다. 겨울에 쌓인 점퍼와 외투의 재고를 의류업체들이 쏟아내면서 최대 8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서 좋지 말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싸게 해주면은 사는 사람이 파격 할인에 꿈쩍하지 않던 소비자들도 지갑을 열면서 이 업체의 경우 이번 달 매출 신장률이 두 자릿수를 회복했습니다. 지금 재고가 많이 나와서 소진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시즌 오프가 거의 60에서 80% 전년에 대비해서 더 20에서 20% 이상 추가 진행이 되고 유난히 따뜻한 겨울 유통업체마다 생존을 건 할인으로 맞대응하면서 잠자는 소비 수요를 깨워 매출 부진의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 이번 주말 유통가의 뜨거운 할인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